야생화를 사랑하는 오완석입니다. 오늘은 야생화의 신비 52편으로 투구꽃편을 보내드립니다. 투구꽃, 꽃말, 밤의 열림, 산까치, 꽃 모양이 병사가 쓰는 투구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며 몸에 아코니틴이라는 맹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식물입니다. 어렸을 때 입 모양이 치 같은 산나물처럼 생겨 봄이면 사람들이 잘못 뜯어 먹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전국의 산숲 속에 비교적 흔하게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이며 세계적으로는 중국 동북부, 일본, 러시아 우스리 지역 등지에 분포합니다. 줄기는 고추서며 높이는 80에서 1m 정도 성장하고 잎은 어긋나며 세 갈래에서 다섯 갈래로 갈라지고 갈래 끝이 뾰족합니다. 꽃은 9월에 줄기 끝과 잎 겨드랑이에서 난 총상 꽃차례 또는 겹 총상 꽃차례에 피며 투구 모양 보라색으로 핍니다. 꽃 모양이 특이해 여름에 시원한 곳에서 정원용으로 길러볼 수 있는 식물이고 물론 독성이 강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마늘쭉 모양의 뿌리에 강한 독성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초우라고 하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원기를 회복하게 하는 약초로 쓰이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백과사전을 참고하세요. 노란 투구꽃. 투구꽃의 종류도 꽤 많은데 노란 투구꽃은 노란색 꽃을 피워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꽃을 야생에서 찾아보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며 분포 지역으론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와 중국에서 서식합니다. 노란 투구꽃은 투구꽃과 비슷하나 꽃의 색이 다르고 개체수가 적으며 독성이나 약성은 비슷합니다. 멸종위기식물로 분류되어 있으니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식물입니다. 야생화의 신비 53편을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